아유 진짜 어려워 장난 아니야. 네. 그 다음 강남. 강남. 한번 더 해요. 미안해요. 미안해. 제가 이렇게 가끔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야. 맞습니다. 저 앉아주세요. 하 씨. 그 정말 늦었지만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많이 늦었네요. 여러분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홍대에서 조그마한 이제 서비스업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.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취객이 제 엉덩이를 만져도 저는 항상 웃으면서 그분들을 맞이합니다. 그 정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제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요. 누나 36인 줄 알았어요. 저기 하하 씨 네. 지금 제 면접관의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 시간 끝났습니다. 자리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그럼 두 분 남으셨는데 강호동 씨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규리 씨. 나왔다. 안녕하십니까 강호동입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차량사 출신입니다. 차량사 5회 백두산사 7회를 했고요.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집중력과 그리고 또 타고나다 체력을 바탕으로 조직 임무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어떤 그 소신은 이제 삼력을 키우자. 체력과 능력과 따뜻한 심력을 키우자. 예, 그런 어떤 오늘도 많이 배워서 예. 3년 더부터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